요즘 봄 기운을 느끼는 것도 오랜 경륜에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막힌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막혀 있어도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막힌 것을 뚫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오랜 세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고,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다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아직 숙제를 다 풀지 못한 채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천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시어 구원의 횃불을 밝히시었으니 그 감사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민을 도외시하고 밖으로만 치고하고 있으니 어렵고 어려운 모양새이다. 하루속히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 모양을 달리하니 흐름은 단조롭겠지만 천변만화가 여기 있으니 늘 새롭고 새롭도다. 이 가운데 조화옹이요, 가고움이 끊어졌으나 그 속에서 빛이 나오미로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백장으로 가운데서 잘못 말하지 말라 얘기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의 신통은 자제하기도 하고 자제하지 않기도 하다고 잘못 말하지 말지어다. 모두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 부처님은 신통이 자제하냐? 한편으로는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자제하다 하면은 자제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고 늘 자제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부처가 안 계신 자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관계없이 없으니까 늘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했다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런 입장이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 하면은 모양을 갖춘 제 뒤에 이렇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모양이 없어요. 그 이름만 있지.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여서 부처님으로 모셔서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치를 드러내고 설명하고 그것을 알기 쉽게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낮은 단계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렇게 방편을 썼어요. 근데 진실은 부처님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생멸하는 것은 다 중생계의 어떤 입장이지만 부처님의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생멸이 본래 없어가지고 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말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일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신통하다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상대방 생각을 읽어내고 하늘로 날고 땅으로 꺼지고 요술 마술 부리듯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지 자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쯤의 사정에서 그런 입장의 말을 할란지는 몰라도 진정한 자제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제한 모습이다. 내가 이러다가 죽어버리면은 자제하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이야. 보려고 안 해도 눈만 뜨면 보여지는 건데 보려고 생각을 해야지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려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눈 뜨면 볼수 있는 거고 눈 감으면 못 보는 건데 그런 어떤 모습을 스스로 잘 헤아려 가지고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내가 본다카는 사실 이거 이상 귀한 게 어딨냐? 부처는 유의이기도 하고 무의이기도 하다고 감히 말하지 말고 유무를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어떤 법 쓰는 법이라 하는 것은 모양이 없어서 유의법, 무의법 하는 그런 데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들이 걸려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나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조금 더 수준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설해 놓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가르침 속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을 설했는데 최고의 경전이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화엄경을
부처님 깨닫자마자 선했는데 중생들이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열반에 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가 범천이 나와서 열반에 들지 못하도록 전에 약속하지 않았냐? 아, 약속했지. 근데 왜 열반에 들려고 하십니까? 아, 그래.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설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고서 암을 설한 거 아니요. 인과를 얘기하고 방등 반야를 얘기해서 다시 화엄경을 소화할 수 있는 법화를 얘기함으로써 부처님이 가르침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을 드러낸 것도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유의법, 묘의법 하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자제하기도 하고 자제하지 않기도 하다고 감히 말하지 마라. 약처방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약처방을 시설한 것처럼 암, 방등, 반야 이런 어떤 처방을 내린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하고 더러운 양쪽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 이제 이쪽 저쪽 나누는 것을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별망상을 천지에 내깔림으로써 더러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드러내지 말아라. 부처님은 한 번도 그런 모습 드러낸 적이 없다고. 49년간 내가 일찍이 법을 설했지만 한 번도 설한 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을 왜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에서 말했다. 만약 사람이 부처의 깨달음을 분별하여 옳다고 여기는 쪽에 놓아둔다면 그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부처님은 방편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 깨달음 그 자체인데 뭐 깨닫고 말고 할 그런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짐짓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거기에 믿음을 내고 쫓아 들어와서 깨달으려고 하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유의법을 극복하고 무의법을 극복하고 최상의 어떤 그 큰 깨달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시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얘기한 것이지 본래 마음자리에서는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부처의 깨달음을 분별하여 옳다고 여기는 쪽에 놓아둔다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새벽에 떠있는 샛별을 보고 큰 깨달음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틀리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라고 하는 본래 모양 없는 모양은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으로 가지고 나와서 중생을 교화하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는 어떤 방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깨닫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중생 믿음을 내고 자기네들도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느 중생이 깨달으려고 하는 믿음을 내고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또 말했다. 법화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구원급전에 이미 성불한 지는 오래지만은 짐짓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경에 나옵니다. 나오기는. 또 말했다. 만약 부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치 건강한 소의 우유를 가지고 병든 소를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건강치 못한 소가 만들어내는 우유는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건강한 소가 만들어내는 우유라고 하는 것은 질도 높고 또 많은 어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영양가치가 높은 건데 그 건강한 소는 높은 고온지대에 살지도 않고 낮은 한 저지대에 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소의 우유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고온지대는 부처를 비유하고 낮은 숲한 저지대는 중생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소가 우유를 먹을 적에 평원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젖도 풍부하고 질도 높다는 거예요. 근데 소가 비탈진 데서 풀을 먹으면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면서 풀을 먹기 때문에 그게 독소가 나온답니다. 뭔가가. 그래서 먹는 어떤 위치도 편안한 가운데에 음식을 섭취해야지 그것이 좋은 어떤 모습으로 해양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면서 막 쫓기면서 음식을 먹는 게 그게 어떻게 영양분이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좋은 영양가치로 이렇게 회양되겠어요.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고 선천한 거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먹을 것 같으면은 그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얘기하셨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인도에 탁발을 해제하시는 수행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을 공양 올리는 신도들의 어떤 모습까지도 처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탁발을 가서 음식을 얻어 오셨는지 아니면은 또 누가 대신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란존자가 옆에서 시봉 들다가 그걸 보고 부처님 음식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차마 자기네들은 더 시원찮은 거 먹고 부처님은 그래도 좋은 거 줬는데 그래도 마음이 아파. 이런 음식을 참 우리가 스승님이신 부처님에게 대접을 하다니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부처님 그 생각을 알았다 이 말이야. 아라나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어떤 음식보다도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네가 못 믿겠느냐 이랬다 이 말이야. 아라니 그게 믿어지나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자기 눈에도 시원찮은 음식 중에 시원찮은 건데 여태까지 부처님이 자셨던 어떤 음식보다도 시원찮은 음식인데 그걸 아무 꺼리낌 없이 부처님은 잘 자시거든. 그런데도 아란존자는 시봉하는 입장에서 괴로워 마음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아라나 나는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정 못 믿겠거든랑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예, 부처님 이빨은 40개야. 우리는 32개인데 40개인데 이빨 사이에 낀 거를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맛봐라 이랬다는 거야. 그걸 이렇게 딱 맛봤는데 아란현자가 평생에 먹었던 어떤 음식 맛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딱 보였다는 거야. 깜짝 놀란 거지. 마치 아무거나 먹는 몸이 아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아무것도 먹는 몸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단무참이 번역한 대열반경 제3권 수명품에 다음 구절이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열에는 늘 머무는 법이 없고 바뀌지 않는 법이며 열의 이 몸은 변화하는 몸이지만 아무거나 먹는 몸이 아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독 있는 나무와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까닭에 이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짐짓 열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지만 실로 부처님은 태어난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열반에 들었다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당치 않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근데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가지고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가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은 우리 눈으로 증명되고 사실로서 역사에 기록됐다 하지만 그런 분을 부처라고 안 하고 그건 짐짓 그것은 방편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셔서 깨달은 모습과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수준 높은 차원의 믿음을 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란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 첫걸음 들으려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현해상을 내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낼 수 있는 눈높이만큼의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크게 내고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서 나중에는 아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주셨구나. 내 병이 이렇게 깊은 줄 알지만 처음부터 한참에 나설 수 있는 약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줘봐야 이 잠못 먹고 죽으면은 다시는 기약할 날이 없으니까 그 몸에 맞춰가지고 병에 따르는 약을 시설을 하고 거기에 병이 나서 또 병이 들면 또 약을 주고 해서 내가 본래 열애다,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그 입장까지 열어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내게 하는 수단을 제시했구나 하는 것은 뒷날 이제 까닭을 아는 사람이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능이와 같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 믿음을 낸 사람한테는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면은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다. 성취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부처님은 일찍이 한 번도 거짓말 친 적이 없으니까 네가 안 믿어서 네가 병 만들지 부처님이 네 병 안 고치실 리가 있나? 믿어라. 부처님 믿으면 병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그럼 한번 믿어보자. 죽으라고 해서 병이 나으니까 아이고 부처님 병 낫게 해주시는구나. 다음번에 또 믿으니까 또 낫다. 이야 부처님이 최고구나. 그렇게 죽으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도 믿게 만들지만 거기서 탈피시켜야지 그 믿음이 전부 다 가는 식으로 거기 빠뜨려가지고 건져 나오지 못하게끔 거기서 그냥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어리석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살살 유도해서 좀 더 차원 높은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막 그럴싸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쯤까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 1, 2년이면 됐지 그걸 평생 나서 부모 손 잡고 따라다니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그걸 배웠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죽는다 하면은 이게 억울해서 어떻게 죽겠냐 말이야. 지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고 또 자기 후손까지 속이고 앉았으니까 그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 기복불교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방편으로 길을 제시해서 열어보인 것이지 진실은 여기에 있다 하는 까닭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거기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방편을 베풀어 가지고 더 높은 눈을 뜨고 더 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여줘야지 그게 진실한 가르침에 가깝지. 안 그러고 맨날 꼬아가지고 말이야 약 줄게 이 약 먹으면 병 낫는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뭐가 진실한 건지 올바른 건지 눈을 뜨고 세상 살아가면서 눈 감고 사는 어리석은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게끔 만들어서 해야 되겠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잠시 잠깐 네가 믿음을 안 내고 자꾸 헷갈리니까 방편으로 운운내기 달래기 위해서 사탕 주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썼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진실한 거냐. 그때는 그게 진실한 것처럼 보였을런지는 몰라도 그럼 불교의 어떤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야지. 네가 믿는 불교가 전부고 최고고 전생서부터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이렇게 밀어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나.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니들 집안에서만 그러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네가 부처님 가르침 바르게 배워봤냐 느껴봤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바보 아이가 이래 된 거 아니야. 그런 도리 아니다. 변화해야지. 진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어리석은 중생이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쓰고 있으니까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고통 없는 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깊이 해봐라. 그럼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고통을 면할 수 있는지 네가 여태까지 배우고 이해한 그런 가르침이 네 고통을 없애주더냐? 아,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게 네 고통을 줄여주고 없애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내고 거기서 뭔가 길을 찾아야지. 네가 지금 헤매고 있으면서도 헤매는 줄도 모르고 맨날 옳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천착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요. 길은 멀다 이 말이야. 근데 첫 단추 잘 끼야지. 먼 길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지.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도 그게 옳다고 고집한다면은 그 둔한 거 아니냐. 그 누가 둔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네가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벗어나야지. 아직도 구태의원한테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짓 하면 되나. 이렇게 된 거요. 멀고 먼 길을 달려와 끝머리에 다다랐다 하더라도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로다. 매 순간순간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지 않는다면 언제 본연의 모습과 만날 수 있으리요. 말은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고 있다고 할런지는 몰라도 그런 도리가 아니미로다. 분명한 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이니 알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모른다면 알 수 있을 때까지 밀어붙여 볼지어다. 어느 순간 대지가 꺼지고 허공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꽉 막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 대용맹심을 내어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될 것이로다. 아, 백장 선지식의 크신 원력이 오늘에 이르렀음이니 다시 새롭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지어다. 마지막 관문을 향해 밀어붙이다 보면 더 이상 힘쓸 곳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 허련히 대지가 꺼지고 허공골이 드러나 끝없는 어둠을 뚫고 고무가 솟구치도다.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백장이 대답했다. 지금 오욕팔풍에 대하여 마음에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모두 없다면 해와 달이 허공에 있어서 이유가 없이 비추는 것과 같고 마음은 나무나 돌과 같을 것이고 또 코끼리가 흐르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다시는 가로막는 의문이 없을 것이니 이런 사람은 천둥에도 지옥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기를 경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모두 이렇든 저렇든 자기에게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있어야지만이 일체 모든 것들이 성립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은 어떤 것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죠. 나락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일체 모든 것하고 연관된 그런 입장이 성립되는 것인데 도대체 나락하는 것이 누구냐 하니까 이 껍데기 나를 나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나, 나고 죽고 변하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나락하는 것이 이름은 나라고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깨달아서 확인해야지만이 아 이것이 나의 본령이구나 이게 본질적인 거구나 하는 것을 알 까닭이 있게 된다. 그러기 전에 나락하는 이 껍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늘 이거는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나락하는 것은 나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나락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인식하고 눈을 뜨게 될 것 같으면은 아,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하구나 물거품 같구나 이런데 더 이상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연연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삶이 그런 거니까 여기서 찌직 뽑고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저 별별 생각 다 사량분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는 본성을 밝히는 것일 뿐이다. 단지 스스로 있거나 없는 온갖 경계에 휘둘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근본 문제 밝히는 데 뜻을 두고 온갖 벌어지고 일어난 이런 어떤 경계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으면 오히려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 이 까닭에 도사께서는 그 인도할 도자를 썼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삼계 대도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도사께서는 있거나 없는 온갖 경계를 확실히 살펴서 알 수 있다. 이것은 금강이니 곧 자유롭게 독립할 자격이 있다. 이 금강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금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데 진짜 단단한 것은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단단하다. 이제 뭐가 그렇게 깨지지 않는 거냐?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깨진다. 그것은 가장 단단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더 단단한 것보다는 더 단단한 것이 있으면은 가장 단단하다 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입장에서 최고의 단단함이 어떤 것이다 하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단단한 것은 모양이 없어요. 그것은 깨지질 않아요. 변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볼래? 해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태울 수도 없고 없앨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가장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가장 단단한 것,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 최고로 단단한 것이 금강석이니까 금강석이 제일 단단하다. 상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의 어떤 한계 내에서 얘기한다 하면은 그건 단단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 따로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금강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금강석하고는 다른 차원의 금강인 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만약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설령 12부경을 외웠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몽땅 앞뒤로 다 꿰찼다 하더라도 다만 증상만이 될 뿐이니 아는 척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남보다는 많이 배워서 이해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는지는 몰라도 상례는 데 불과한 거다. 도리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일 뿐 경을 읽고 가르침을 살피는 수행이 아니다. 이거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이 타고난 머리가 남보다 빼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알고 기억했다 하더라도 아란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대로 다
녹음기에 녹음시키듯이 입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고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처음 결집할 적에 참여를 안 시켜줬어요. 너는 많이 알고는 있기는 한데 그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정한 깨달음을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넌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 말이 사실이고 일주일간 절벽 끝머리에서 한쪽 다리 들고 그 교적 공부라고 하는 그 신통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열게 돼서 신통역으로 그 500비구가 모여있는 칠엽굴로 그냥 들어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라한존자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환생하신 줄 알았다는 거야.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췄는데 아라한존자는 30종으로 갖췄거든.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미간 백호상하고 정상 육계상인가 이게 없어서 부처님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어떤 의미를 지니지만 나머지는 다 부처님하고 비슷한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점검을 하고 법상에 올려 세워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설하게 했는데 부처님이 살아계실 적에 하시는 어떤 의미의 얘기를 똑같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참 어지간하다 하는 어떤 입장들을 알게 됐다. 만약 단지 세간이라면 이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도리어 밝은 사람 쪽에서 헤아린다면 이것은 꽉 막힌 사람이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간, 기세간의 어떤 입장이라면은 참 남보다 더 빼어난 어떤 가치를 지니고 눈을 떴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잘났으니까 이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출세간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정상만이라고 했을 정도로 딱 폄하시켰는데 꽉 막혔다. 그 정도는 쌓였다. 십지 사람이라도 십지보살 하면은 굉장한 어떤 경계에 들어가서 참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대보살 마살인데 십지 사람이라도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면 삶과 죽음의 강속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그런 어떤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윤회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자의 뜻과 지식과 이해는 구하지 말아야 한다. 세속은 전부 다 지식과 이해로 살아가고 있는 파인데 종교의 어떤 입장에서 그건 구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문자는 또 가르치거든. 경전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해시키고 다 그러지만 깨달음의 어떤 입장을 가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 공부하고 난 뒤에는 처음부터 깨닫게 됐으면 말할 것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꼭 깨달음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받아야 된다. 지식과 이해는 탐냄에 속하고 탐냄은 변하여 병이 된다. 그건 무조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남들보다 더 빼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욕심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오. 그건 세속의 일이니까. 단지 지금 있거나 없는 온갖 것들에서 몽땅 벗어나 삼구 밖으로 뚫고 나가면 저절로 부처와 차별이 없을 것이다. 모든 차별된 인연 속에서 한 생각 탁 돌이켜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것 같으면은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주인공이 여여하고 분명할 것이다. 이미 스스로가 부처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였다. 그렇지만 호련히 미혹해가지고 내가 미혹하고 싶어서 미혹한 게 아니오. 지금은 뭐 어떻게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닫는 미혹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초에 자기도 모르게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미혹하게 됐으니까 그것이 세월이 한참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의 마음자리에는 세월이라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더 이상 나눠지거나 쪼개지거나 벌어지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건데 거기서 미혹하는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겁을 다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삼라만상의 모든 모양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 말이죠. 이미 스스로 부처인데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왜 걱정하겠는가. 다만 부처가 되지 못하여 있거나 없는 온갖 것들에 휘둘려 자유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울 뿐이다.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입장 정리가 된다. 이 까닭에 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 먼저 복과 지혜를 얻는다면 마치 천한 것이 귀한 것을 부리는 것과 같으니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복과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복과 지혜를 먼저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귀한 것을 부리는 것과 같다. 도리가 먼저 바로 선 뒤에 복과 지혜가 있는 것이 낫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복도 짓고 지혜도 밝히는 그런 인연에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때 이르면 흙을 집어서 금으로 만들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이요. 공부가 딱 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와 명예가 엄청나게 참 좋고 그것이 전부다 할 정도로 뭐 그렇게 마음쓰고 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천하보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하나 해결한 것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출세관적인 어떤 눈을 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명리에 연연하거나 현혹되거나 끄달리지 않고 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끄달리지 않는데도 복이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 바닷물을 바꾸어 치주로 만들 수 있고, 거짓말 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요. 비유하자면은 수미산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 수 있고, 히말라야 산보다도 더 높고 큰 엄청난 그런 산을 가루로 부숴가지고 모양을 바꾼다 하니까, 하나의 뜻에서 헤아릴 수 없는 뜻을 만들 수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뜻에서 하나의 뜻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한 공용의 능력이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니까 남들 볼 적에는 에이 거짓말 치지 말아라 이라지만, 공부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공부를 했는데 죽으면은 산의 진미든 천하 보배든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산 사람 목이지. 죽은 사람한테 금을 씌워가지고 죽고 난 뒤에는 관을 만들어가지고 금 속에다가 부어가지고 당신을 매장하겠습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까지가 아무 소용도 없지. 살아있을 적에 한 조각 금만 하겠나. 죽은 뒤 일이라 하는 게.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아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살아생전에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걸 내 후손이 나를 위해서 금으로 덮어 씌워줬는데 뭐 그걸 나쁘다 할 게 뭐 있나.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목이야. 죽은 사람이 뭐 죽고 난 뒤에 나한테 씌워줘 하고 죽었겠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산 사람 목이지.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유언을 받들어서 그렇게 행하든지, 산 사람이 산 사람 목이니까 지금 현실을 직시해서 죽은 사람은 이상적인 사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그 말을 존중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죽은 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겠나. 그래도 뻑뻑 우기는 사람이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해야 했으니까 그렇게 뜻을 모으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갈등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끝날 날이 없다 이 말이야. 끝나고 난 뒤에도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는 얼굴도 안 봐. 그러니까 원만하게 어른이 계셔서 중재를 서서 입장 정리를 현명하게 탁 하면은 뭐 있던 말들도 다 사라지고, 하, 맞다. 참 그게 올바른 도리다.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았는데 탁 듣고 보니까 정확하다. 돌아가신 사람의 어떤 뜻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입장 정리를 해서 지혜롭게 의견을 딱 끌어냈는데 말할 건 뭐 있겠나. 세 번째 성고승전에 나오는 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신호현 백장산 회전. 회해는 백장회 스님을 얘기하는 거죠. 복권성 사람이다. 어려서 세속을 떠나 오랫동안 돈문을 논의렀다.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성품이 본래 꾸밈이 없어서 애써 권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 본인이 찾아서 알아서 자기 갈 길을 저절로 갔고 그것이 이제 원만한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녔죠. 대적선사가 마조스님이 남강에서, 그러니까 강서성 남쪽에 남강이라고 하는 공공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교화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지하여 따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불정령이라고 하는 그 복권성 지금 무의산 남쪽에 있는 곳에서 처음 마조스님이 교화를 폈고 거기서 이제 도의국사를 가르쳤던 서당 지장화상을 상자로 맞았고
그 뒤에 이제 남강 공공산으로 장소로 옮겼는데 그때 이제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 의지하려고 찾아 들어왔던가 보죠. 그래도 일찍이라 그 공공산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뒷날 한 60여 세 가까이 돼갖고 남창 홍주 지방에 와서 교화를 펴고 마지막 79살에 보봉산이라 하는 늑담사라고도 하고 보봉사라고도 하고 그 성문산에 있는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 이랬던 그 마조 스님을 남강에서 처음 찾아뵙고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갔다가 돌을 얻어서 돌아왔으니 참으로 종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냥 명성만 듣고 찾아갔다가 그냥 횡재한 거야. 뒤에 신도들이 청하여 신호의 경계에 머물게 되었으니 우리도 일전에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옛날에 백장 스님이 사시던 그 도량 말고 또다시 그 바로 옆에 이웃해가지고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백장 스님이 사시던 그곳은 뭐 그냥 없애지는 않고 참고로 남겨놨는지 그 바로 백장 스님 사시던 거기서 50m도 안 떨어졌을 거야. 바로 그 뒤에 백장 야호의 전설이 깃든 그 여우굴이 거기 있어요. 그곳에는 1천 척도 넘는 높은 봉오리가 있었기 때문에 백장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 앞에 산을 보면 신령스러운 기운들이 깃들어져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직각으로 깎아서 팍 이렇게 세워진 그런 어떤 산은 아니라요. 근데 이제 산은 웅장하고 그 직접 들어가 보면은 절벽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 멀리서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백장 정도 되는 높은 절벽도 그 아마 있지도 모르죠. 회의 선서가 그곳에 머물자 선객들이 멀다고 찾아오지 않는 자가 없어서 절집이 좁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한참 떨어졌다고요. 차로도 한 시간, 뭐 두 시간 정도 가야지 되는 그런 먼 거리인데 옛날 걸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리 품겠나 팔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협곡도 좁고 그걸 통과해서 탁 들어가면은 그래도 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천여 명은 그래도 좋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경작지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도량이 나오니까 다시 말했다. 나는 대승의 법을 행하는데 어찌 소승 여러 부파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겠는가. 그러자 어떤 네가 물었다. 육아론과 영락경은 대승의 계율이니 어찌 의지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회의선사가 말하기를 나는 대소승 속에서 널리 배우고 닦아 언행과 예의 범죄를 바르게 함에 서로 잘 어울리게 하여 규범을 세우니 힘써 행하며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 대소승을 부처님이 뭐 나누시려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깨닫고 난 뒤에 화엄경을 설했고 그 화엄경을 설했는데 대중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암경부터 설하시기 시작해갖고 방등 반야 법화 열반에 이르러서 화엄을 회통시켰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암경은 소승부 경전이지만 반야는 대승부 경전이고 방등은 그 중간에 묘한 어떤 걸침이 있는 건데 이제 근기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왜 상이 있는 쪽에서 상이 없는 쪽으로 정신세계의 어떤 가치관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이 없다 하면 귀신세계 속에서 얘기하는 허망한 소리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바보 아닌다며야 그런 어떤 입장들을 얘기할 수 있었겠나. 근데 정신적 가치관을 눈뜨게 되면은 이쪽 저쪽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큰 안목을 지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서 대승이든 소승이든 관계하지 말고 중생 교화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다 교화를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가치관을 눈뜨게 만드는 그런 수단을 그렇게 펼쳐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외서 외면할 게 없다. 대승했다고 소승 무시하고 소승만 하고 대승이 불교가 아니니 기니 있던 허망한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다. 부처님 가르침의 최초고 최후의 어떤 가르침이 어떤 결말을 낳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알고 입장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시비가 다 끊어질 건데 올리 그러니 크니 작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한번 해서 알아맞히면 그만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갈등 안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 경계 속에서 천착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면서 그것이 전부고 최고고 옳다 하는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분별심이 일어나고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네가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런 것을 눈뜬 사람들이 올바르게 가닥을 쳐서 왜 그런 시비가 일어나는지 하는 까닭도 알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어떤 입장 정리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해를 도와가지고 아, 이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까닭도 알려주고, 그래서 근본 문제가 다 해결했을 적에는 무슨 갈등이니 시비니 해야 될 필요가 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가 다 알아서 해맞췄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리하여 새로 고안하여 율종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따로 선언을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이제 율종의 공부를 했다가 뒷날 경도 공부하고 다 그러다가 선언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했다. 애초 달마가 법을 전할 때부터 육조회까지 이른 이래로 도를 보는 눈을 얻은 자를 일러 장로라고 하였으니, 서역에서 도가 높고 법납이 오래된 자를 수보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금강경에 보면 장로 수보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로는 아라한가 이상을 눈뜬 경지에 이르는 자를 장로라고 지칭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장로라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먼저 쓴 게 아니요, 불교에서 먼저 쓴 거지. 장로 수보리, 장로 가섭, 장로 안한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한 건데, 그러나 선사들은 대부분 율사 속에 머물렀고 다만 별원이 달랐을 뿐이다. 율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달리 따로 절 안에다가 이런 원 저런 원 연불원이니 참회원이니 이런 걸 세워가지고 선언하고 이름 붙여서 쓰고 있었을 뿐이다. 다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승당에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승당 속에는 장년상을 시설하고 실흥을 만들어서, 실흥이라 하는 것은 횃대, 옷걸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구를 걸어 두도록 하였다. 누울 때에는 반드시 기다란 평상에서 상위에 앉아가지고 좌선도 하고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썼는 것 같은데, 가장자리에 베개를 비스듬히 하고 누웠으니 일러 칼찬 사람의 수면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 장소가 아니요. 한 사람이 누우면은 딱 맞는 것을 선방에서는 곧 한 사람한테 자리를 주고 나머지 자리를 침범 못하게 해서 늘 거기서 한 채를 놔도록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삼조연하다. 석가래 세 개 아래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막 칼잠 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장소가 삐져봤다. 그래도 거기서 좌선을 능히 했으니까. 좌선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면 잠시 누워 쉴 뿐이었다. 아침 법문과 저녁 법문이 있었다. 이제 소참, 만참 뭐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하였으니 절약과 검소함을 나타내 보인 것이었다. 보청법을 행하면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고루 힘쓰는 모습. 보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림에서 중승을 모이게 하여 노역에 종사시키는 것, 선원의 수행자가 모여 노역에 종사하는 것, 이 운력을 보청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청법을 행하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고루 힘을 쓰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전체가 다 함께 동참한다. 장로는 방장에 머물렀으니 유마의 한계 방과 같았다. 유마거사 방장은 사방으로 한 장이 되는 방이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미터를 넘지 않는 그런 어떤 조그만한 방에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전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웠으니 말과 모습을 벗어난 법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선언은 불전보다는 법당 중심이 됐다. 불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연불이니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입장 사원에서는 불전을 중심으로 운집했지만 선방에서는 법당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서 법문도 듣고 일도 다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썼다. 선원의 여러 제도는 율사에 비하면 갑절이나 늘어난 것이었다.
천하에 선종의 교화가 널리 퍼졌으니 선문이 단독으로 행해진 것은 해외선사가 그 시초이다. 원화군년 갑오년 정월 17일에 해외선사는 시저가였으니 향년 95세였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송고성전에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게 백장 회의 스님은 68인가 67인가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95살 되는 백장도 있고, 백장산에는 뭐 백장 이름을 쓴 분이 한두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백장 열반 스님도 있고, 백장 회의 스님도 있고, 이랬으니까, 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95살이라고 썼으니까, 조금 출처불명한 어떤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목종이 장경원년 821년에 대지선사란 시호를 내렸고 탑은 대승본인이라고 불렀다. 또 언계가 말했다. 한나라 때는 불법이 전해진 이래로, 한나라 때 이제 중국에 불법이 들어왔죠. 승려들의 거처에 선과 유의 구분이 없었다. 이 까닭에 선에 통달한 자나 법에 통달한 자나 모두 동일한 절에 머물렀고, 다만 원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한절에 이제 총림에는 이런 원 저런 원이 다 있는데 그냥 통칭 그 절에 머무는다 하지만 이원에 머무냐 저원에 머무느냐 따라서 유론이냐 선원이냐 하는 모습만 달라졌다. 백장에 이르자 선종 제도를 세워 방편으로 술뜻을 내었으나 역시 두타의 부류이다. 잘못을 바로잡아 발음을 쫓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옛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옛고자 고는 고향할 때 그 고인이 결국 옛날부터 전해온 일이다. 마치 큰일을 일으켜서 이루어내면 이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고, 이루어내지 못하면 스스로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해외선사가 옛 격식에 매이지 않고 손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천하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이익이 많고 손해가 적기 때문이다. 백장청규를 만들어서 쓴 거죠. 해외선사의 시호를 대지선사라고 한 것도 그렇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속담에 말하기를 이익이 100가지가 되지 않으면 격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격식을 바꾸어 그 이익이 많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 미사색의 계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미사색이라 하는 것은 율부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화타라고도 번역한다. 그럼 뭐 중국의 화타가 아니고요. 의술 잘하는 우바국다의 다섯 제자 중 한 사람이 율의 주인이 되어 일으킨 불을 화지부라고 하며 18부파 가운데 하나다. 그 율본을 오분율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미사색은 오분율을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 비록 불교의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깨끗하게 여긴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 경덕존등은 오늘 내가 다 해마치려고. 제5권 홍주 백장산 회선사 첫 번째, 백장이 대중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은 늘 밥을 먹지 않는데도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도 배부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중 가운데 이 말에 응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도리를 아는 자만이 터득하는 그런 경지다 이 말이오. 밥을 늘 먹지 않는데도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종일 밥을 먹으면서도 배부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냐? 두 번째, 우남이 물었다. 스님은 매일 분주하게 누구를 위하십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 있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하도록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살림살이가 없다.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진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양이 있으면은 모양이 있는 대로 얘기할 끼고, 모양이 없으면 모양 없는 대로 말하지만, 모양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진짜 아백이 알맹이를 딱 집어내라 한다 하면은 누가 있어서 그걸 드러낼 수 있겠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세 번째, 선문 규식. 청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백장 대지선사는 선종이 소실에서 시작하여 숭산을 얘기합니다. 소림사. 조계에 이른 이래로 대부분 선승들이 율사에 머물렀는데 비록 벼론이라 하더라도 설법하고 주지를 하면은 법도에 맞지 않는 까닭에 늘 신경을 쓰고 있다가 드디어 말했다. 조사의 도구를 널리 선파하고 교화하여 후대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찌 여러 암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겠는가. 어떤 네가 말했다. 육아론과 영락경은 대승의 계율이니 어찌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랴. 백장이 말했다. 우리의 종지는 대승이나 소승에 머물러 있지도 않지만 대승이나 소승과 다르지도 않다. 마땅히 널리 배우고 닦아 언행의
예의범절을 바르게 하며 서로 잘 어울리게 하며 규범과 제도를 세워 올바르게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 의견을 내어 선언을 따로 건립하였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율장에 의한 가르침이 있는데, 아, 그건 이해한다. 그렇지만 지금 선원의 어떤 입장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법도를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뭐 이치는 틀리게는 하지 않지만 모양을 좀 바꿔 써야 되겠다 하는 어떤 입장을 내고 청규를 만드는 거죠. 도를 보는 안목을 두루 갖춘 존경할 만한 덕을 지닌 자를 일러 장로라고 부르니 서역의 도가 높고 법납이 많은 수벌이 등과 같은 이들이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화주가 되면 방장에서 머무는데 유마의 방과 같으니 개인적인 침실은 아니다. 불전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우는 것은 부처님과 조사가 직접 맡겨서 전해준 법이 당대에 실현되는 것을 존중함을 나타낸다. 모인 학중은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승당에 들어가 그 속에서 법납의 순서로 배치되었다. 승당에는 장년상을 설치하고 실흥을 시설하여 도구를 걸어놓도록 하였다. 누울 때에는 반드시 장년상의 가장자리에 베개를 비스듬히 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상에 눕혀 편안하게 잔다. 자선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잠시 쉴 뿐이고 사위를 갖춘다. 입실하여 가르침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학인들은 부지런히 노력하든 게으름을 피우든 자유였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가운데 간혹 상규에 구속받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온 선원의 대중이 아침 법문과 저녁 법문에 참여하였다. 장로가 법당에서 법좌에 오르면 주사와 대중은 줄지어 서서 귀 기울여 듣는다. 손님과 주인이 묻고 답하면서 선정의 요지를 북돋우어 불러일으키는 것은 법에 따라 머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두 때에 균등하게 고루 나누는 것은 절약과 검소에 힘씀으로써 법과 식사를 함께 운영함을 나타낸다. 보청법을 행하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고루 힘을 쓴다. 신물을 두어서 요사라고 불렀는데 매번 쓸 때에는 우두머리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관리하여 일을 행하였는데 각자로 하여금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였다. 간혹 가짜 법명으로 거짓 승려의 모습을 하고서 청중 속에 섞여 있는 자가 있거나 더불어 별나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이 있으면 승당의 윤화가 검거하여 본래 있던 승당의 명부에서 뽑아내어 선원 밖으로 쫓아낸 것은 청중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간혹 그 가운데 계율을 범한 자가 있으면 주장자로 때리고 대중을 모아 의발과 도구를 불태우고 쫓아내었는데 편문으로 쫓아낸 것은 치욕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정문으로 못 나가게 하고 쪽문으로 옆문으로 쫓아내게 했다. 이 한조의 법제를 상세하게 하면 네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는 청중을 더럽히지 않아서 공손한 믿음을 내기 때문이다. 둘째는 승려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아서 불교의 제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셋째는 공문을 공적인 문을 시끄럽게 하지 않아 쟁송을 줄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외부로 내부 사정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여 종문의 기강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선문이 단독으로 행하진 것은 백장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지금 간략히 그 대강의 요점을 서술하여 후대에 선을 배우는 자들에게 두루 보여주는 것은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여러 가지 법도는 산문에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백장 어록에 대해서 청규까지 완성된 청규는 아니지만 백장 당시에 부처님 계율을 무시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원에서 청규를 정해서 선원 나름대로 규칙으로 깨달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는 데까지 오늘 다 백장 어록 해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속이 시원해.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코도 비틀리고 또 할도 당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깨달음을 눈떴고 이제 그런 것을 의산 스님이나 황벽 스님한테 법을 전해가지고 더 큰 깨달음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열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어떤 인연에 힘입어가지고 백장 스님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법회를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